자, 저는 모노로그를 이 프로젝트의 부품으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저는 index.php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이 index.php라는 파일을 에다가 모노로그를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자, 모노로그는 로깅을 하는 툴입니다. 로깅을 하는 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변수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 자주 있는 일이죠. 예를 들면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error underbar log 그리고 여기에다가 a에다가 1을 줬으면 a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는 a를 찍어본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깅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그는 뭐랄까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a라는 변수의 값을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뭐 특별히 배울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커짐에 따라서 로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될수 있습니다. 예, 그때 아주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모노로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보고 싶은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싶을 때 그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파일 말고도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거나 또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의 파일 스토리에 저장한다거나 또는 로그 정보를 그 HTML로 만든다거나 이러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모노로그입니다. 자, 요 로그 프로그램 자체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다뤄볼 생각이니까 이거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 수업의 핵심인 컴포저로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은 여기 예제를 보면은 어떻게 이거 모노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index.php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노로그에 로거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네임스페이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스트림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기와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저 클래스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밴더로 들어가서 이 밴더의 모노로그 밑에 모노로그 밑에 SIC 밑에 모노로그 밑에 보시면 로고.php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맷 핸들러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포메터 아무튼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수 있겠죠. while once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밴더 밑에 있는 모노로그 밑에 있는 SIC 밑에 있는 모노로그 밑에 있는 뭔가요? 로거.php 이렇게 써주고 밑에 있는 스트림 핸들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카피해서 모노로그 밑에 있는 핸들러 밑에 있는 스트림 핸들러 .php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도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이 모노로그는 되는데 다른 애가 오류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에러가 나죠.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 귀찮고 잘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도록 이 컴포저는 약속되어 있냐면 우리가 컴포저에서 제공하는 단 하나의 파일만 우리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컴포저가 알아서 해요. 자,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밴더 밑에 autoload.php가 있습니다. 언더바 dir은
index.php라는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vendor 그리고 autoload.php라고 한 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include를 알아서 composer가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기 전에 여기 monologue를 보면은 자, 우리가 로거라는 클래스를 생성했고 그 클래스에 어떤 로깅 정보를 어디에다가 저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stream handler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클래스의 이름을 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저는 app.log라는 파일을 이 composer app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dir.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무시하세요. 예, 그 다음에 foobar라고 되어 있는데 이고 ing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했을 때 이 composer app이라는 디렉토리에 app.log라는 파일이 생성되면 잘 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리로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app.log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 저는 app.log라는 파일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tail이란 명령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tail-f를 하게 되면 app.log라는 텍스트 파일에 추가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죠. 이건 윈도우에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ego ing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로 인해서 출력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리로드가 될 때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있는 log.app.log라는 파일에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composer를 사용할 때 우리가 세팅한 의존성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autoload.php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그 PHP 애플리케이션에 단 한 번만 include 시키면 나머지의 복잡성은 composer가 알아서 해결한다 라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